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재현이고 재현. 창록이요. 창록. 밥은? 밥 먹었습니다. 못 먹었죠? 먹었죠. 어, 야, 너 잘한다, 누나야. 너 못하는 게 없다. 응원하겠습니다. 아, 안녕. 샨티 샨티. 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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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샨티. 여보세요? 아, 저희 오늘 그 민박집 갈 사람들인데요. 남자 4명이요? 오, 양기로 가득 차겠는걸? 우리도 남자 4명이 처음이다. 나 지금 약간 알레르기가 온 것 같아. 눈도 빨갛지? 허리가 아프니까 샨티 진행하는 거 먹여야겠다. 아, 너무 싫어. 누워 있을게. 알레르기가 너무 싫어. 그걸 키워가지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저희 지금 제주공항 도착했는데요. 자,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은 민박집에 갑니다. 예! 저희 20살 여자 4명이에요. 운전해서 와요? 아니요, 저희 택시 타고 가려고요. 아, 그래요? 아.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네, 네. 조심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자 네 분? 여자 네 분이랑 남자 10명이 여기서 어떻게 자? 뭔 발걸음을 해줘. 아, 일단 또 이효리 선배님 팬이어가지고 보게 됐고 그림도 너무 예뻤고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얘가 있다면 네, 밥 먹는 거 좋아해서. 밥 먹는 거 좋아한다고요? 네,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유부초밥 좋아하고요. 떡국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카레도 밥도 잘할 수 있고 그 집에 가면 내가 이런 건 좀 잘할 수 있겠다. 저 청소. 청소. 청소 잘하고요. 네. 해본 적은 없는데 방송 보고 혼자 막 상상하면서 아이씨처럼 시뮬레이션. 그죠? 이렇게 탁탁 치고 이렇게 꺾고 뭐 더 내리고 이런 거. 저는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리액션 너무. 이효리 선배님도 만약 제가 가면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모르세요. 아예 모르세요? 네네. 진짜 깜짝 짠하고 나타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아무도 그 게스트분들도 제가 오는 거는 모르세요. 와, 아무도 모르세요. 구호라도 해야 되나요? 이효리네 흥가 뭐 이런 거 하잖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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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사고 나기 진짜 대박이다. 와, 야, 눈이. 야, 여기 300m가 목적지인데 요거는 이런 데 뭐가 있나? 이거 뭐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는 못 가지 않을까요? 어, 무섭다. 전화 안 왔냐? 못 간다. 아, 못 근데 못 내려간대, 기사님. 어, 기사님도 못 내려가신대. 우리도 내려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냐고 여쭤봐야 돼, 회장님한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택시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디예요? 무슨 어디일까? 어, 그러면 일단 거기 계세요. 제가 갈게요. 네네. 일단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네. 오신데? 여기에? 와 대박. 이렇게. 어, 오셨다. 저거 같아. 우리 소문 들어주자 오면. 여기. 안녕하세요. 바로 여기였네. 안녕하세요. 나는. 저 언덕 넘은 줄 알고. 이리 주세요. 그러면 여기 놓고 빨리 타요. 감사합니다. 택시가 어디서 멈춘 거예요? 저 위에서? 저 위에서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바로 여기. 어? 뭐야, 우리 걸어올 수 있었네. 우와. 몇 밤 며칠? 2박 3일. 2박 3일? 오늘 무슨 일이야? 그럼 토일. 토일. 네. 네. 나 이거 진짜 TV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해. 신기하지? 갑시다. 대박. 어, 갖고 들어야 돼. 안녕하세요. 일단 갖고 들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우리 직원. 안녕. 어,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 우와. 어, 박사마. 손님들 자리잖아. 너 같이 앉아. 자기 자리 그래, 자기 자리. 자기 자리. 진짜 귀엽다. 박사님 어디? 박사님 여기를. 안녕. 와, 안녕하세요. 니네 내 친구야? 네. 어, 이름이 뭐야? 이름? 전 전민주. 민주. 네. 박수안이요. 수란? 수안. 미안해. 수안. 어. 수안. 차 으뜸이요. 으뜸. 네. 으뜸이는 기억하기 쉽겠다. 으뜸. 저 다온이요. 다온. 네. 다온, 수안, 민주, 으뜸. 기억했어, 네. 윤아야? 너 적고 있니? 적고 있습니다. 계획은 짜고 왔어? 짰는데.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짰는데 점점점. 근데 내일은 좀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네. 밥은 먹었어? 아, 점심 안 먹었어? 네. 어, 진짜? 3시인데? 그 라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 사왔거든요. 아, 그래? 그거를 일단 네. 좀 먹고 저녁에는 탕수육 먹으면 돼. 원래 오늘 뭐 하려고 했어요? 오늘 원래 우리 어디 갈라 했지? 오름에 갔다가 오름?
불정원에 간다고 했는데. 불정원은 거 아 오늘 안 하겠다. 불정원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마 출근을 못 하셨을 거야. 저희 대전에서 대전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거야? 어. 아 그래 그래. 아, 배운. 네, 삼계탕집이에요. 오 이거 나 먹어봤어. 아, 뭐,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잘 먹을게. 여기 설명을 좀 해줄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옷은 요 안에서 갈아입으면 돼. 그리고 침대랑 뭐 밑에서 깔고 자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패딩만 벗으면 되지 않아? 맞아, 우리 패딩만 벗으면 돼. 카메라. 카메라 근데 많이 먹힐 것 같은 느낌이지. 일단 내려가서 날씨를 들여보자. 남자들 중문에서 지금 온대요. 아, 아무것도 못하고 오나 보다. 거기 앉아. 김치 줄까? 아, 네, 감사합니다. 다 다른 거야, 라면이 또? 각자의 취향이 있어? 네. 고등학교 친구예요? 네. 중학교 친구 만났어요. 중3 때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 대학교 그 발표 났나? 네. 그럼 다 어디로 갔어? 다 달라요. 다른 대학교? 네. 그럼 이제 찢어지면 조금 옛날처럼 많이 만날 수는 없겠네? 네. 그렇죠. 맛있어? 네. 다 먹어. 먹고 싶지? 너 별명 토끼지? 네? 아, 아니야? 아니요, 일개미요. 개미 닮았어요. 일개미? 개미 닮았어요. 개미 진짜 닮았죠. 개미가 이렇게 생 개미 얼굴을 알아, 너희들은? 개미 얼굴이 조금 약해. 아니, 뭐가 개미가 생긴 나 학교 다닐 때 내 이빨이 딱 이렇게 생겼었는데. 토끼 이빨. 그래갖고 연예인 데뷔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예쁘게 만든 거거든. 안수야, 희망을 가져. 왜 귀여운데?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어. 이 토끼 이빨 때문에 겨울에 다니면 이빨이 이가 싫어요. 과는 무슨 과 갔어, 나? 저는 가정교육과 갔어요. 가정교육. 저 기계공학. 기계공학. 저 영상 콘텐츠요. 할게. 니는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 사발면처럼 다 틀리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친해? 그러게요. 저희도 몰라요. 영원히 내 분이야. 니네 약간 핑크 같은 느낌이다. 그렇지? 눈 고치게? 자, 갑시다. 갑시다. 너무 비장해 보이잖아. 네 명이서 쭈르려가지고. 어떡하지? 왜요? 회장님? 응, 회장님. 네. 회장님, 저희가요, 그 카메라를 갖고 왔거든요. 왜냐면 저희 여행하는 걸 이렇게 서로 찍어주면서 제가 영상 편집하고 해서 이렇게 추억으로 남기는 거 하는데 아무래도 집이다 보니까 좀 허락을 맡아야 될 것 같아서. 찍어, 찍어. 아, 찍어도 괜찮아요? 이 친구가 유튜브 하거든요. 아니에요. 채널? 아, 그러긴 한데 그냥 저희 여행 가는 거 논 건데. 보셔도 뭐. 그래, 그래. 네, 네. 찾아볼게, 찾아볼게. 찍고 놀아. 너무 진짜요. 왔나보다. 누구야? 남자분. 아니야? 아니.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박찌개 손님입니다. 아, 문 열어드릴게요. 네. 처음 온 사람들. 누구야? 새로운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이야. 문 열어드릴게요. 예. 쟤 겨자를 좋아하노? 야, 텐트메이트야. 내가 텐트 지친 거 아니야? 텐트 진짜 텐트! 일이 안 따고 지는데.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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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카이라. 모카이라.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직원님. 안녕하세요. 친구분들이세요, 네 분이? 아, 친구는 아니고요. 직장 동료. 같이 일하는데. 예,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외과 의사고. 아, 네 분이 의사예요? 아니요. 저희는 간호사. 저, 남자 간호사예요. 정말요? 우와. 남자 간호사고. 시원한 귤 주스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남자 간호사분은 처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과 수술실에서 일하는 남자 간호사들. 아,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박지호입니다. 지호 씨. 예, 박지호. 지호. 네, 저는 호. 예, 호. 네. 김상우. 상우 씨. 예. 네, 저는 장재혁입니다. 재현 씨. 혁. 재혁. 예. 상우 재혁. 네, 저는 서동규입니다. 동규. 예. 동규 씨. 기억해야 되는. 지금 되게 많이 몇 오셔가지고. 몇 박 며칠 계세요? 2박 3일. 2박 3일. 그럼 토요일, 예. 일요일 날. 다 일요일 날 가시는 손님 되게 많네. 지금 좀 약간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아, 잠자리 같은 게. 고맙습니다. 막 껴서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오늘 원래 패러글라이딩을 예약했다가 사장님이 환불해 주시더라고요. 엄청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던데 간호 하시는 분이랑 의사분들이랑 그냥 아. 주무세요 계속 여기서. 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게 최고 아니에요? 뭘 그래도 사 와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 잠을 못 주무시던데. 어제도 2시간 자고. 그 보통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동규 몇 시간 잤다? 그냥 3시간 잤어요. 아 진짜요? 그냥 주무세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쉬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나가야 된다는. 국수 끓여서 먹고 운전하고 운전 쫙 하고 몸 풀고 오늘 그냥 주무시고 내일 일어나서 또 운전하고 운전 한번 쫙 하고 주무세요. 맛있는 거 먹고 일단 짐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네. 다 동산 가방이네. 어? 많이 받아줬어 오빠. 그래? 어. 반신욕은 할 정도야. 계속. 어 너무 뜨거워. 그래 잠깐. 여기 애들 왔나 보다. 애들 왔나 보다. 아. 열어줄게.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길쳐 보인다. 저희 스튜디오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들어가서 그래? 네, 그냥 네. 아이고. 들어가서 수트를 벗든지. 와우. 와. 귤탕이야. 튀긴다. 너 왜 이렇게 덜덜 떨어? 추워. 근데 너무 뜨거울 수 있어. 한번 만져봐. 밑에 눈 밑에 있는 눈은. 발로 막 집어넣어 그냥. 와, 너무 좋아. 와. 와. 좋지? 뜨거워? 뜨거웠대. 나갈 수가 없다. 근데 나갈 수가 없고. 오빠, 응? 여기서 눈썰매 탈 수 있지 않아? 아니, 여기서 오빠가 나 다 끌어주면 쭉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판만 있으면. 이게 짱일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리 와.
오빠! 아, 얘들아, 이것 좀 한번 밀어봐 줄래? 우와! 우와! 이거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요? 모르겠어, 일단 밀어봐. 야, 한번 밀어봐. 야, 어. 이리 와봐. 오! 오! 이거 계속 밀어? 나. 이제 나. 노래. 이제 나. 노래. 계속 어떡해! 어떡해! 오야, 이거 된다. 이렇게 타봐. 이렇게 타는 게 나을 것 같아. 혜리야! 혜리야! 그 안에 타지 말고 접어서 그냥 그러니까. 그걸 타. 이렇게 타봐. 어, 나 탈래. 앉아봐. 나 앉아보자. 이거를 봐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앞에 들어야지 이게 달려. 어. 자, 앉아봐. 일단 타봐. 여기를 잡아. 밀어줄게. 저거는 그냥 밀어야겠다. 밀어줘 그냥. 세게. 저건 안 된다. 더 저기 썰매가 있어야 돼. 야, 그걸 안 되겠다. 썰매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됐다, 이렇게. 맞아, 안서 기다려봐. 아, 혼자 열심히 안 돼. 대충 틀려서. 한 가지, 그 우리 그런 거 없어요? 뭐요? 이렇게 잼 같은 거 넣는 거, 이렇게 저희가 씻어서 샹그리아를 만들라고. 샹그리아요? 예. 사과, 레몬, 귤 세 개 삶는다. 이런 거 어때요? 아, 좋습니다. 완전 좋아. 이것도 있고 완전 좋아요. 두 개. 어, 이것도 있어요. 예. 어? 그 병 일단 헹구고 병은 요 정수기 물로 좀 헹궈. 그럼 하고 과일도 좀 씻어줘. 네. 어? 고추 간다. 딱 좋다. 이 과즙을 이렇게 내야 되니까. 이거 넣고. 시간 줘야 되니까.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제가 샹그리아가 뭔지 알아? 그리스어가 로마어로 샹지스라 그러거든. 그게 샹그리아. 정렬. 네, 닫아가지고. 그냥 놔두면 되는 거라. 좀 시원하게 밖에 놔두자. 진짜 멋이 향해. 이거 같네. 오, 식었다 벌써 좀. 옷 갈아입어야 돼. 아, 네. 아, 이거 너무 예뻐요. 아유. 장작 한번 펴볼까? 심심하시죠? 장작 패기 체험 한번 하실래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빡 패잖아.
그렇게 패다가 발이 찍히는 거야. 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중간으로.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 이렇게 해서 오. 우리 센데 이거? 되게 세게 내려 찍으신 것 같은데 뭐야? 센데? 구부려줘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아니 나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중간으로. 오월. 이거 별로다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직 힘을 줘 뭐. 스냅이야 모든 건. 힘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오. 짱이다. 그리고 남자. 이게. 그렇지. 으아. 빼. 이거 봐, 너 너무 멀리 있어 지금. 아,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그 정도 돼야지.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좋아. 하나 있네. 저건가 보네. 아닌가? 대박이다. 아니 영일이 못 올 것 같은데 이러면 큰 녹음에는 우리는 못 가겠, 못 가는 거 아니야? 아, 딴 데 빨리 알아보자. 쭉쭉쭉쭉쭉. 아. 382m. 되게 낮네. 가자. 와, 이게 눈길 가는 거라 진짜 힘드네. 뭔가 발목을 잡지. 너가 밀리면 내가 뒤에서 받쳐줄게. 역시. 형 가방 내가 뵐까? 가방 줘. 내가 뵐게. 뭔가 마지막 계단 같은데. 아니도. 다 온 거야. 어. 진짜 예쁘네. 그러니까 와 저 진짜 와 저거 봐. 와 장난 아니다. 남자는 한 장이지.
형 우리 한라산 갔으면 죽을 뻔했다. 죽지 거기 갔으면. 아 지금 이것도 좀 힘든데. 내일 배가 떠야 될 텐데. 배가 뜨거나. 짠. 네 이제 수면 잠옷을 찾아보러 지하 상가로 가는 길입니다. 지하 상가 도착. 수면 잠옷을 찾아 갑니다.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 찾았다. 아하. 아, 어려워라. 좋아하시겠죠? 핑크색 안 좋아하시나? 이걸로 결정.